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와이파이 콜링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와이파이 콜링 서비스는 와이파이를 통해서 음성 통신 또는 SMS 같은 문자 서비스가 가능한 기술입니다. 자신의 이동 전화번호를 그대로 쓴다는 게 특징이고요. 와이파이 네트워크 환경에서 음성 통화 및 문자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3G나 LTE망과 같은 이동통신망 사용에 장애가 있는 음행지역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고, 이동통신망과 와이파이망에 대한 핸드오프 기술이 반드시 지원되어야 됩니다. 미국과 같이 그 이동통신망에 대한 음행지역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즉, 굉장히 이제 그 지역이 넓은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와이파이 콜링이 현재 많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고 활성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이동통신망이나 음행지역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고려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콜링 서비스의 개념도를 보시면 UE라고 하는 것은 LTE 및 와이파이를 위한 두 개의 그 안테나를 가지고 있는 듀얼 라디오 단말입니다. 그 단말기로부터 기본적으로는 와이파이를 이용한 음성이나 SMS 같은 문자 통신을 하게 됩니다. 와이파이 존을 이탈하게 되면 요 사이에 핸드오버가 발생하죠. 그래서 핸드오버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술 요소를 보면 와이파이 콜링 서비스의 기술 요소를 보면 크게 보면 통신망과 보안 그리고 핸드오버 기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통신망과 보안을 먼저 보면 통신망에는 당연히 와이파이 네트워크 필요하겠죠. 802.11.x 기반의 무선랜 기술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LTE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LTE 네트워크나 3G 같은 이동통신망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키워드 EPC와 IMS를 함께 이용합니다. 물론 IMS도 시험에 가끔 나오는 중요한 오브젝트죠. 그래서 EPC와 IMS를 함께 이용하는 그런 네트워크 통신망이다. 그 다음 보안 요소에서는 EPDG와 SIM, IKEV2 버전. 이세 개가 기본적으로 많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EPDG는 와이파이망은 기본적으로 Untrusted 망이 즉 신뢰되지 않는 보안에 대해서 신뢰되지 않는 망이기 때문에 그 망이 이동통신망과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암호화되거나 패킷에 대한 보안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제공하는 게 EPDG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SIM은 기본적으로 가입자 식별 모듈이고 이 가입자 식별 모듈은 그 이동통신망의 AAA를 통해서 인증을 받는다. 이 AAA라는 것은 보안에 관계된 우리가 답을 쓸때 주로 많이 쓰여지는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인증과 관련된 경우. 그 다음에 IKE라고 하는 인터넷 키 익스체인지 버전 2라고 하는 이 기술은 이 PDG와 연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 그 내부적으로는 IP 색이 터널링으로 연결이 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핸드오버 기술은 LTE와 와이파이만 간에 어쨌든 이 와이파이 콜링 서비스는 이동 중에도 통신이 끊기지 않고 통화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와이파이 존에서 통화를 하다가 와이파이 존을 벗어나는 경우는 이동통신망 쪽으로 핸드오버가 돼야 되거든요. 그 기술을 말하는 거고, 핸드오버의 흐름은 키워드만 나열해보자면 HSS로부터 MME로 가서, 그 다음에 SGW로 가서 PGW로 가는 이런 순서대로 핸드오버 기술이 연결이 된다는 거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HSS는 가입자 정보를 관리하는 서버입니다. 홈 서브스크라이버 서버죠. 가입자 정보를 관리하는 서버고, MME는
위치 등록이나 호처리를 합니다. 얘는 위치 등록이나 호처리를 하는 놈이고, 그래서 가입자 정보를 위치 등록이, 위치 등록이나 위치 변경이나 위치 등록 호처리라는 쪽으로 넘겨주면, 걔가 트래픽 전달, 트래픽을 전 IP 유저의 트래픽 전달하는 게이트웨이 쪽으로 보내서, 그 게이트웨이가 결국은 PGW, PGW에 이때 PDN은 패킷 데이터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패킷 데이터 네트워크의 약자고, 또는 다른 말로는 PDN 게이트웨이,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PGW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어쨌든 패킷 데이터 네트워크의 게이트웨이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HSS로부터 MME, SGW, PGW 순서대로 흘러가서 핸드오브가 이루어진다는 점도 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